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서울시장 경선에 결국 출마하는 거로 허용이 됐죠. 참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지난 몇 달을 보냈는데, 우선 1월 달에 사실은 586 용태론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총선에 불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몇달 뒤에 대선에 패배하니까 곧바로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글쎄, 뭐, 논리적으로,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총선에 불출마할 정도로 586 용태론을 앞장섰던 사람이, 대선이라는 그 하나의 변곡점을 지나자마자, 그 말을 언제 했느냐는 듯이 싹 잊고 본인이, 그것도, 현재 지역구가 인천인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 그러다가, 이 얘기는 사실은 용태론을 했었는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재명, 낙선한 이재명 전 후보계죠. 김남국 의원 등이 송영길 전 대표한테 가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주십시오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몇달전 본인 용태론을 까맣게 잊고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고 선언을 하니까 서울에 있는 지역 위원장들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오다가 전략공관이라는 곳에서 컷오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최종적인 게 아닙니다.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니까. 근데 비대위원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전 후보가 직접 비대위원들한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하거나 해서 설득해서 이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자,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586 용태론부터 서울시장 출마 분위기 나중에 컷오프, 그 다음에 뒤집어서 경선에 참여하기까지의 이 송영길 사태의 본질, 어디에 있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2시간 동안 비공개로 비대위를 연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이나 계파 발언 등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여러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후보군을 넓히는 게더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22일까지, 오늘까지죠. 추가로 후보를 영입해 적정한 수의 후보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어제 결정하고서 오늘까지 단 하루 만에 추가로 후보를 영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정말 우왕좌왕, 갈팡질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실제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20일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자, 송영길 전 대표 컷오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논란을 벌였었죠. 당내 비대위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떠냐? 박영선 전 장관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자기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었고요. 박영선 전 장관은 뭐 솔직히 지금 여기서 박영선 전 장관을 끌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과 1년 전이죠. 생태탕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근데 그 생태탕이 뭐였죠? 결국은 헛발질 아니었습니까? 그런 후보를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오세훈 현직 서울시장과 맞붙인다?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정말 일반 서울시민들의 정서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먼 거다. 서울시민은요, 박영선, 그리고 작년 4.7 보궐선거 그러면 생태탕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생태탕은 결국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본질과 무관한 겁니다. 그 본질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당시에 처갓집에 땅을 뭐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 그래서 뭐 처갓집 땅 측량하는데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이런 건데, 갔느냐 안 갔느냐는 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생태탕은 갔다는 증거의 하나로 생태탕 얘기를 계속 물고 늘어진 겁니다.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가 본질이죠. 근데 그거 물고 늘어지다가 결국 선거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박영선 전 장관을 다시 끌어내서 오세훈 현직 시장하고 붙인다? 글쎄요, 그건 서울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행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느냐? 왜 벌어지느냐 도대체? 이게 이 본질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재명 그전 후보가 비대위원들한테 송영길 전 대표는 경선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문의
텔레그램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보내고 직접 전화를 하기도 했다는 건데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그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컷오프한 가장 큰 이유가 대선 패배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그 이유가 맞느냐? 나는 민주당 누구도 대선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경쟁력 높은 후보군인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면 당원들이 납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 어디에 있죠? 이재명 본인한테 있죠. 물타기입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도로 꼽으라면, 뭐, 송영길 전 대표.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 꼽으라면,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 네 번째 정도 꼽으라면,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뭐, 이 정도. 그리고서 이제 한참 뒤에 당원들. 정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책임 있는 사람이, 대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적반하장이죠. 내지는 물타기다. 이재명 스타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왜 이재명 전 후보는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를 끌어내서 지방선거의 전면에 세우려고 하느냐. 그건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간복이다. 본인이 정계에 복귀하려는 간복이다. 왜냐하면 두 번째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선거에 내세워서 여론을 한번 떠보면 이 반발이 크지 않으면 그러면 본인도 슬그머니 아마 지방선거에 뭐 선대위원장이나 무슨 지원유세단 뭐 이런 거로 참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왜? 본인의 수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수완박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 지역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이재명 전 후보의 복귀가 자꾸 꼬인다 이런 거거든요. 자, 송영길 전 대표를 끌어낸 게 그러니까 이재명 전 후보였고 이재명 전 후보가 끌어내는 이유는 본인의 정계 복귀 이걸 타진해 보려는 간보기용 테스터 이런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게 꼬인 이유 바로 서울 내에 있는 지역위원장들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위원장들이 반발합니다. 뭐 20명 이상이 집단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왜 송영길 전 대표냐?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반발하느냐? 거기에 바로 계파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몇 사람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송영길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는 그 논리 이게 명분이 없다. 대선 패배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주로 모두 다 인천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인천시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586 용태론을 몇 달 전에 1월 말에 주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주소를 서울로 옮겨서 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겠다. 이게 서울시민들한테 용납이 되겠냐? 안 된다. 더군다나 서울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친대입니다. 이재명 전 후보가 강한 곳은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런 반발이 잘 안 나오죠. 그거는 경기도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은 아 이재명 전 후보가 뭐 경기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우리 오케이. 왜? 경기도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46만 표를 이겼거든요. 5%포인트 이상 이겼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이제 우리가 흔히 판다 이런 뜻을 이재명 파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뭐 성남 뭐 이런 몇 군데 빼놓고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뭐 거의 5% 안팎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이재명의 지원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역위원장들이. 그러니까 집단으로 반발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이 끌어낸 송영길이라는 사람을 간판으로 해서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를 서울에서 다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송영길이 자기는 이재명 전 후보의 아바타인 것처럼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입방정이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송영길 이퀄 이재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요. 이재명 간판,
송영길 간판으로는 서울에서 별로 먹히지 않는데,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그걸 동일시해버렸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거다.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결국 이 송영길 사태의 본질은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가 싸우는 것. 반이재명계는 주로 민심입니다. 민심.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뭐 구청장 후보라든가 시의원 후보, 뭐 구의원 후보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이 서울에 등장하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선거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왜? 이재명이 미는 송영길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컷오프를 시킨 거죠.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송영길 전 대표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나온 사람이 뭐 박주민, 그 다음에 뭐 김진애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인지도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컷오프를 시켜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원욱 전략공관 위원장이 바로 송영길 전 대표를 컷오프 시켰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정세균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공연하게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씁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스스로 궁지 모면을 위해 난데없이 이재명 전 후보를 앞세우는 분열과 꼼수의 정치를 즉각 거둬들여라. 당내에서 거의 송영길 전 대표한테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왜? 서울 지역 위원장들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럼 왜? 서울에서 이재명 간판 안 먹힌다. 차라리 이재명 간판보다는 박영선 간판이나 이낙연 간판이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유는 서울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에 졌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약점 또 있죠.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계들은 이재명 전 후보라는 그런 구심점을 가지고 송영길을 내세워서 이제 서울에서 뭐 서울시장을 탈환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선전했다 라는 평가를 듣고 그걸 발판으로 이재명 전 후보가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서울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이나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재명계의 이런 움직임이 영 못마땅하고 자기네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기네들한테는 뭐 박영선이나 이낙연이 나간다고 해서 뭐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적어도 자기들 선거에는 송영길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계와 서울에서 반이재명계가 서울에서 싸우고 있는데 반이재명계는 민심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신 여기에 약점은 구심점이 없다는 게 약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사람이 반이재명계의 서울 지역의 구심점을 자임하고 세게 나오면 이거 뒤집히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런 정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그 뭐 혹시 나를 추대해 준다면 모르지만 뭐 내가 뭐 여기 또 나갈 수 있느냐. 뭐 아마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추대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제가 제목이 송영길 사태의 본질 아닙니까? 이 본질은 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의 서울 지역 갈등. 이게 본질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반이재명계의 구심점이 없는 바람에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글쎄 오늘 뭐 아침 신문 방송 이런 데 보도를 보니까 오늘까지 이제 뭐 추가 영입 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여러 명, 여섯 명입니다. 이제 그렇게 추가 영입이 없다고 해도 아까 뭐 김진애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그럼 여섯 명이 다 경선을 치를 수는 없으니까 컷오프를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런데 거기에서 송영길을 컷오프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아니 그 여섯 명 중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단연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제일 높게 나오는 사람을 컷오프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자연스럽게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도 되면
일단 서울에서도 이재명 전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40%대 중후반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정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송영길 전 대표가 여기서 나오면 지금 여론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세훈 현 시장하고 엄청난 차이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그래 어차피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가 됐으니까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그 격차가 좁혀질 거는 틀림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서울 선거라는 게 바람 한번 불면 훅 가버리는 데가 서울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이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상당히 뭐 박빙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도의 근접전을 펼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이 송영길 롤러코스터의 본질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